네, 이번에는 아? 2024년도 아. 2년 전년 아닌 갑진년 갑진년에 대박 날 수 있는 띠. 내 말 사업을 나 이제 나도 이제 올해가 말띠가 진짜 안 좋았었거든. 나도 말띠인데 아 돈이 나가더라고. 난 이거 신을 모셔도 거부할 수가 없어. 응? 근데 말띠 중년의 말띠는 내년 이제 47 되는 말띠는 네. 응? 대박 나지 이제 사업하든지 아니 무슨 땅을 투기를 하든지 뭔가는 하는 사람들은 몰라 40대 중반에는 말띠가 대박 나는 띠지. 응? 나도 이제 기대 좀 해보려고. 나도 좀 대박이 나서. 2024년도에는 말띠가 좋다. 말띠가 좋다. 어쨌든 중년 운들이 제일 좋아야 어쨌든 사회성도 좋고 움직이니까 괜찮아. 근데 내년에 조심해 관제가 많이 걸린 띠는 내년에는 닭띠 많이 조심해야 돼. 관살 만약에 가볍게 일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좋은 거만 합시다 선생님. 좋은 거만. 네. 말띠가 좋다. 맞아요. 난 내내 난 기대한다니까. 안 좋은 거 얘기하면 안 본다니까. 그래? 사람들. 좋아. 그냥 말띠가 좋다. 말띠가 좋아 내년에. 뭐 결혼운이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운 같은 경우는 원래 소띠가 내년에는 대기될 것 같아. 아니 말띠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말띠가 결혼운. 결혼운? 네. 아, 30대? 30대 결혼운 할 수 있는 사람은 내년엔 몰라. 20대 말띠는 안 좋아. 결혼운은. 아, 안 좋다. 30대 말띠는 괜찮지. 응. 나 그때서 움직이는 사람들 결혼하면 좋지. 내 말띠가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왜요? 경험적이야? 내가 말띠는 아직도 못 만나잖아. 지금 고백하시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못 만나려나 봐. 아. 일단 말띠가 좀 좋다. 말띠가 아, 대길이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말띠 사람들 행운을 빌겠습니다.